참고로 넥타이 제가 했어요. 그죠? 직접 한번 갈아 적으십니다. 아 정말 아, 슈퍼스타의 삶이란 아, 정말 힘들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오늘은 필리핀이고요 지금.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아 이거 밥 먹고 있잖아요. 밥 맛있게 먹었어 지성아? 아, 아직 안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 필리핀 수업 끝났어?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필리핀에서 네 지금 현재 화보 촬영이죠.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수정을 보고. 아 참고로 넥타이 제가 했어요. 이쁘죠? 살짝 삐뚤어졌는데. 아 원래 이런 매력이에요. 넥타이는 사람의 마음과 똑같다고 그랬어. 그럼 누가 그래요 그거?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넥타이도 삐뚤어지는 겁니다. 아 이쁘게 매도 안 돼! 모양 다 잡아 놨는데! 다시 하면 되지. 어떻게 할까? 받은 이상 다 입고 있어. 내가 해줄까?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일단은 밥을 먹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지금 요착장으로 화보 촬영을 끝냈고요. 곧 있으면 이제 그 뭐야 자 제 브이로그 어떻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너무 갑작스럽게 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약간 그 사실 제가 계획이 안 돼 있어요. 다래끼가 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이분의 차례였는데 지금 뭐 눈에 다래끼가 이렇게 지금은 쌍꺼풀 테이프로 응급 처치를 했는데 아침에 대박이었거든요. 네, 제가 봤어요. 한쪽만 탱탱 부어가지고 거의 뭐 여기는 내가 어떻게 있었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많이 도와줄게 JS. 오케이. 맞아. 이거 뭐야? 누가 풀어놨어 이거? 그거 너가 알아서 습관적으로 푼 거 아니야? 아니야 나 또 잠망 떨다가 그런 거 아니야? 난 섹시해 보이고 싶은 거야? 난 넥타이 같은 거 꽉 매는 거 좋아해서 이런 거 절대 풀지 않아요. 미안 내가 풀었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다른 모습으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슈멜로 팀의 영상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그쵸? 예. 아 오늘 세부고요 여러분. 세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이미 많은 음식들과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무슨 경험을 했죠? 음식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무슨 경험? 맛있는 음식들을 네, 많이 먹었고요. 무슨 경험을 했어요? 진짜 맛있는 새로운 음식들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데 새로운 음식들 새로운 음식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밌게 한번 촬영에 임해 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아 잠깐 여기 또 풍경들이 있죠. 세븐일레븐 또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마닐라보다는 약간 현지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닐라가 굉장히 이제 도시적인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지성아 이어폰 안 갖고 왔지? 여기는 이제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좀 더 이제 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도시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좀 더 현지 밤새 얘기를 했던 몰라.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면 뭐해? 여기 스타벅스가 있고요. 되게 쉬겠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아무것도 안 써.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새로운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바다에 왔어요 여러분. 세부 하면 뭡니까? 바다죠. 미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후후. 우와 대박이죠. 자 제가 살다 필리핀 세부의 바다를 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 제 덕분이죠. 그렇대요. 진짜 정말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 나중에 세부 한번 꼭 와보세요. 대박이에요. 저희는 그러면 촬영에 다시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장소가 여기가 있고요. 저기가 있어요. 저기로는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를 탈 건데요. 제가 볼 때 저 배 같아요. 저 두 개의 배 보이시죠? 오른쪽 거는 어느 정도 신용이 가지만 우리 다 탈 수 있을까? 왼쪽 거는 저희가 타다 가라앉으면은 그것도 참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가라앉아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가라앉아 보겠습니다. 정말 안에 이거 탈 수 있겠죠? 살면서 여러분 이 세부 바다에서 이런 배를 누가 타보겠습니까? 살면서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재밌어 재밌어. 진짜 인생에 몇 번 없을 경험. 너무 행복합니다. Thank you. Wow. No, I sleep here. Okay, okay. Oh, thank you, 구야. 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와 땡큐. 와 여기 진짜 장소가 너무 이뻐요 여러분. 대박이다. 여러분 저희는 찍고 오겠습니다. 렛츠 기릿. 네 여러분 저희 팀 시멜로우 마시멜로우 팀의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볼까요? 렛츠 기릿 뿅. Hey, what's up, guys? 여러분, 지성입니다. 지금은 CDO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시간은 8시 47분. 네, 여러분. 8시 47분. 예. 지성이가 잠들어 있어요. 좋아요. 예, 여러분. 저희는 오늘 물쇼를 마치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CDO로 넘어왔습니다. 네. 지성이 오늘 좀 잘생겼던데 어떻게 된 건지 해명 좀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생겨버려가지고 지금 세부의 남자로 등극하게 됐는데. 어 예, 제 오늘 몰쇼 하고요. 지금 비행기 넘어오자마자 저희 내일 있을 CDO의 몰쇼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아 정말 슈퍼스타의 삶이란 정말 힘들군요. 왜 자꾸 나무를 눈치로 도와줘? 도와줘. 아니 네가 방금 그런 멘트를 쳐버렸잖아. 쉽지 않은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오늘은 CDO에서 몰쇼가 있는 날입니다. CDO, yeah, let's get it. Let's get it. 오늘 지성이 안녕. 오늘 지성이 잘생겼어. 오늘 저 잘생겼대요. 저 머리만 내리면 잘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없어. 나 오늘 입지 끼리 어? 입지 입지했어요? 예 yeah. 야오 섹시해요 섹시해요 yeah. 내려갈까요? 여기요!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제. 기다려봐 향수 좀 뿌리고. 나도 뿌려줘? 나 있어. 저는 오 지성이 향수. 향수는 아니고요 바디미스트입니다. 바디미스트 더 자연스럽지. 자연스럽죠. 제가 쓰는 바디미스트는요? 제품 소개. 스카이 버로 무화과 향. 무화과. 헤어랑 바디 미스트입니다. 머리도 이렇게 뿌려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좀 향이 향수처럼 그렇게 센 향이 아니어서. 아니 근데 지성이가 냄새가 좋던 이유가 있구나. 그럼요. 제가 무화과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무화과 사랑합니다. 필리핀에서의 마지막 공연이 끝났습니다. 어땠어요 필리핀? 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저요? 네. 저는 틀리지 말라고 이창선. 이창선? 이창선?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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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공연까지도 틀리는 우리 참된 리더. 참된 리더 중 저희들의 리더입니다. 박수! 자 일단 우리 방을 모여. 일단 우리 방을 모이고 틀리지 말라고 이창선. 창선이 안무연습 이따 남아서 하고. 창선 일단 영상 찍어서 보내고. 알겠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필리핀에서 스키즈를 다 끝냈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필리핀 너무 고생 많았고요.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오늘은 바이바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키즈 안녕.